아니 이름을 우대한으로 바꿨어? 예예. 예. 어? 우대한. 뭐? 이름이 갑자기 바뀌니까 내가 헷갈리네. 여보세요. 아니 뭐 하구나. 아 이거 지금 내가 녹음 되게 하는 녹음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래 돌림 어디서 올리지? 그래. 아, 제어판에서.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그저 숙명관대학교에서 학술대회 할 때 오시지 않으셨어요? 알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 회장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기조발표에서. 그래서 뭐 많이 배신해 가지고 여기도 자주 가야사 쪽 쓰신 거죠. 조금 내용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안 오셨는데 가야 세력이 난 건 맞는데 가야 지방을 또 점령했던 그 사전 세력이 있어요. 요소백제 쪽에서 내려오는 북방 기마민족 세력이. 그래서 고개를 통해서 건너왔습니까? 북방에서 내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요소백제 쪽에서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한반도로 오는 거고,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외일도로 가는 거. 그렇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쪽만 연구가 돼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북방에서 내려왔다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가야에서 일본을 갔던 게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뿌리가. 그래야지 그게 북방 미만이죠.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기 때문에 학술대회 때 제가 만났던 분과 제가 오시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십니다. 제 의문은 현재 개성서 쪽에 개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성서 쪽에 그리고 곳이 북이 38도서 바로 밑에거든요. 거기서 동쪽으로 나가면 저 가족은 적성면 주월리에 6개 토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토성인데 바로 38선 밑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나가서 강원도에 또 토성리가 있거든요. 그 당시 백사람들은 위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성을 38도선에다가 나란히 위도를 쌓아놨고 그 다음에 좌우선에서 또 북한 땅에 저 이 토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토성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토성만 있고 석성이 없습니다. 석성은 북방계 고구려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성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서 백제의 경계선 이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소 백제 이것이 그 소송이 분포하고 맞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나 뭐 얘기하는데 그건 사담인데요. 그때 고구려 광개토대왕 무슨 학술대회라는 데 갔었어요. 저기
서울역사박물관 강화문에서.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고구려의 그 안악 3호분이라고 황해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고구려 벽화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동수라는 사람이 머리가 오라간, 까만 그 오라간에다가 자줏빛 도포를 입고 있거든요. 그거는 고이왕 때 제정된 전형적인 백제복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형태가 요소 지역에도 같이 있어요. 내가 그걸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요소 백제 쪽하고 연결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거는 고구려 복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 동주라는 거. 그거는 제 책에도 보겠지만 고이왕이 복장을 해서 고이왕도 자줏빛 도포에다가 오라간을 쓰고 거기에 그 금으로 된 꽃무늬가 있었다. 그거를 입었다는 게 다 나옵니다. 삼국사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가 고고학적 발굴에 의존하지 않고 책을 읽어가지고 뒤죽박죽만 들었고 김부시가 삼국사기 했을 때 후한사하고 저 이 후다 후 당서 친당서를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지는 데는 한반도에 놓고 수안 쪽을 가야 되거든요. 성만식 친 거시라고 고구려 백제는 수안 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땅 그 역사서 뺏겼다고 해서 땅땅이 가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그리고 실제 물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고고학적 자료 가지고 맞춰진 말씀하시는데 공부방을 가면서 탄저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부를 이제 7시가 넘어서 좀 시작을 하고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안 왔는데요. 그러네요. 오늘 너무 덥네요. 뭐 핵심상 핵심 멤버만 왔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이 있어서 잠시 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보통 그 한 개 백제 내에 두 개의 혈통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류계하고 온조계가 있는데 비류계는 대략 우시라든가 우이라고 우태라고도 있지만 우이라고 그러죠. 우시라든가 진시라든가 일본 성실옥의 그 진인이라고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모씨가 나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모도라든지 뭐 이런 모씨들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비류계 성입니다. 나머지 뭐 할씨라든가 고씨, 부여씨는 이제 온조계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 두 개의 백제 혈통이 한 개의 백제국 내에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백제서를 김성월 씨가 주장하는데 두 개의 백제서는 각각의 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의 백제가 아니라 한 개의 백제 내에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 왕력이 혼재되어 있다.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안 오신 분이 있어서 지금 또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346년에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고이왕 계열의 그 12대 개왕이 그 346년에 13대 근초고왕, 온조계 근초고왕한테 시해가 됩니다. 그죠? 그 사건은 이제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 개왕의 후손인 그 당시 조종자평을 했던 진정. 자, 진정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 10대가 분소왕이죠? 분소왕이 낙랑 자객한테 죽어가지고, 그 어린 12대 개왕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요. 왕위 찬탈이 이게 이제 여기 비류계라겠죠, 비류계. 평민으로 있었던 온조계가 왕위를 찬탈하는데 이게 11대 비류왕입니다. 뭐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라 온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13대 근초왕이라고 했죠.
근데 이 개왕의 아들이 지금 진정입니다. 지금 제가 한자로 쓰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진씨. 그 전까지는 고이왕 때는 우씨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이왕의 친동생이 우수다. 친동생이 우수니까 고이왕도 우씨죠. 네, 그래서 그 비류계고 이게 이제 진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요. 근데 근초고왕의 이제 아들이 금구수 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때는 요까지를 얘기했고요. 이게 분서왕이 죽고 나서 낭랑자계간 때 죽고 나서 11대 비류왕이 온조계가 했다가 이 사람이 80세 등 즉위에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120살에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분서왕의 개왕이 어려서 왕위가 안 돼서 개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근초고왕의 입장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개왕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 346년에 시해를 합니다. 이 사건이 중국에서는 전현이 부여시를 쳤다 이런 기록.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여라 그 백제라는 말이 말이죠. 만으로도 나오고 부여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낭랑으로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막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대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정은 이제 그 조종좌평으로 있었는데 2년 동안 조종좌평으로 있다가 이제 그 348년경에 그 부하들하고 이 요소백제 쪽에서 아버지 진정이 피살되니까 2년 동안 조종좌평으로 있다가 그리고 그 개왕의 장녀는 근초고왕의 강제로 부인으로 편입됐다고 했죠. 왕으로. 그리고 그 이 근초고왕의 아들인 진정이 가신을 이끌고 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북방기만민족 졸본부역의 비류백제인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졸본부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온조계는 이거는 북부역이라고 고주몽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용어를 이렇게 구분하고 북부역의 온조계하고 졸본부역의 비류계가 한계 백제 내에서 왕통을 두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신대기에서는 소전명전이 부하인 오식맹신을 거리고 고천원 닭가마가 하라에서 위연주구 소시모리로 내려왔다. 이 얘기하고 같다고 했었죠. 제가 신대기 얘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보여준 대로 그 가야대학 뒷산 고령에 가면 그 일본의 천황대 황손들이 거기가 임나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매년 대가야 축제 때 4월 13일 올해도 4월 13일 날 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고천원은 거기가 아니고요. 고천원은 요소백제를 고천원이라고 하고 요소백제에서 한반도 고령으로 내려온 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고령이 바로 위연중국 증시무리 소시머리라고 하는 데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두령, 소의 머리, 우두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소의 머리로 서로 정착지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게 지산동 고분, 그 고령에 가면 지산동 고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요계식 북방기마민조식 묘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순장하고 후장이 됐죠? 순장하고 후장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이 왕이 죽으면 그 신하들도 같이 죽이는 게 순장이고 후장은 칼이라든가 그 부장 그 사람이 좋아했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묻는 게 후장입니다. 이런 거는 농경민족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 부장품에서 나오는 게 백제식 환두대로하고 제가 오늘 그 갖고 왔는데 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백제식 이게 환두대 이게 무령왕릉에서 나온 칼이거든요. 환두대도인데 요 끝이 이렇게 둥그러뜨다 환두로 된 큰 칼이다. 대도인데 요런 칼들이 백제식 코리칼이
지산동 고분에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백제 인내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증명하듯이 그 일본의 그 강상파부 에가미 나미오 교수가 고령의 지산동이나 김해의 대성동 고분에 와서 이거는 부여계통의 북방기반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지금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최종적인 건 여기 내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이 가야인들을 이끌고 갔겠죠. 그러니까 자꾸 요 내려온 거는 생략이 되고 가야에서만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전기가해 동맹 때는 가야인이 있었고요. 그 가야인도 흉노족 계통으로 보고 있어요.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그 후한의 광무자한테 멸망하고 나서 그 세력들이 내려온 게 김수로 계통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문정장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육가야를 세웠고요. AD 42년경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350년경을 30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후기가야 동맹이라 하는데 그 전기가야 동맹하고 후기가야 동맹은 민족이 틀립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졸본 부역의 비류백제인들이 내려옵니다. 이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5년에 그 세력들이 여기를 다 점령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출웅국으로 진출한다고 그랬죠. 여기 심한해연 네, 이즈모로 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게 여기 수루가라고 하는 후쿠이갱에 있는 고시국으로 갑니다. 월국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지산동 고분에 나와 있는 고분하고 여기 일본 송산 고분이 있습니다. 여기 후쿠이현에 그리고 유물이 똑같습니다. 환두대도도 나오고 마구류도 나오고 특히 그 금동관이 말이 보소관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형태가 똑같아요. 아주 그 가야에서 나오는 그 백제왕관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출자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요. 사진으로 아주 그 대가야 박물관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는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364년 7월에 금구수라는 사람이 이 가야를 치러 여기 그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 임나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후기가야 동맹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 임나가라 보고 세운 겁니다. 이 진정이라는 사람. 임나가라인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세 개로 되겠다가 자꾸 외형이 커져서 칠국이 나옵니다. 칠국. 그 칠국이 뭐냐면 첫째가 경북 고령이 임나입니다. 임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 밑에 합천이 다라입니다. 다라. 그 다음 세 밑에 고 밑에 하만이 알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탁순국이 대구입니다. 이게 보통 이걸 뭐 창원으로 하는데 창원하고 하만은 너무 붙어 있어요. 아, 그렇게 같은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경산이라는 데가 이게 녹국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저번에 그 왜 녹기탄이 그 녹자가 말이죠.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저 일본서기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자를 잘못 썼어요. 누가. 그래서 이거는 회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기탄이라고 막 그러는데 일본 서기를 찾아봤더니 이게 아니라 이 글자입니다. 이거. 이 녹자입니다. 이게 녹자. 이겁니다. 이게 녹국 또는 녹기탄이라는 게 이게 아니고요. 이걸로 써서 자꾸 회기탄 누가 그러는데 일본 서기를 찾아봤더니 이 자가 맞습니다. 녹기탄, 녹국이라고. 녹산. 네? 경산이 녹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자벌이라고 하는 데가 창령이라는 데가 비자벌이죠. 창령이라는 데가 비자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해가 처음에는 이게 금강가야인데 지금은 이제 남가라가 됩니다. 이게 예. 나중에 얘기 명칭이 이건 다릅니다. 예. 이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진정이 요 일나와 먹었다는 거죠? 아 아니죠. 다 먹는 거. 이거가 다 이제 이거 처음에는 이제 여기 와서 이 소시머리 고령에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낸 것 같고요. 이 새로운 땅을 주셔서 고맙다고. 통치는 여기서 한 겁니다. 아라가야의 왕 아라사등이라고 나옵니다. 칠가를 다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 합쳐서 임나가라고 그러고 개인으로 할 때는 고령 하나만 따질 때는 임나라고 합니다. 그거는 거기 가면은 그 임나라 그 제가 얘기했죠. 아방강력고 그 다산 정약용이 쓴 아방강력고를 보면 고령이 임나다 이렇게 임나고 표현을 보면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통치했던 거는 하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만도 갔다 왔어요. 역사기. 하만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정이 죄송합니다. 진정이 4세기 초에 글로 갔을 때 이미 백제 한성이라 그러는데 백제가 있었겠죠? 그 전에. 그게 아니라 그쪽의 그 한성이나 이런 쪽은 그 지금 그 당시 4세기 때는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왜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 설명을 이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대 천문학과 박찬봉 교수인데 지금은 고등과학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4세기 때 삼국사기에 나왔던 한성의 위치를 알려고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천문학자가 실제로 계기일식이 예, 보일 수 있는 걸 컴퓨터로 실험을 했는데 4세기 근초 고황 때는 말이죠. 여기가 최적 관측 지역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프린트 나눠줬습니다. 이거 보면은 달에만 근처에 한성이 있어야지만 계기일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서울이 한성이라면 계기일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4세기 때는. 이 과학적으로 이 굉장히 큰 이게 상고사지의 이게 학계지에 실린 얘기거든요. 과학자가 이걸 증명을 했어요. 이 외에 단군에 나오는 그 뭐 오성치루 현상이라든가 그 다섯 개 별이 이렇게 일렬로 있었다든가 조속 간만의 차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지금 4세기 때는 한성이 북경 근처에 있으면 최적간 측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꾸 이렇게 지금 한반도에 한성이 있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니까 안 되고 내가 얘기했어요. 평양도 어떤 사람은 막 여기 뭐 저 장안이라는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덕이다. 지금 4세기 때는 거의 승덕이라는 소리를 주장한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와서는 랴오량 쪽이다, 유양이다. 예. 그리고 한성을 어떤 사람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여기 그 평양이 있죠. 지금 북한의 평양. 이건 말이 자꾸 빗나가는데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 안학궁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 있어요. 옛날 그 서울고등학교 이희철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그 저희 모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평양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안학궁이라고 대동강 밑에 궁이 있는데 거기에 병에 한성이라고 이렇게 찍혀 새겨져 있다는 그래서 백제 때는 여기가 또 제2의 한성이었던 소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례성이 이 황해도 쪽에 있는 그 예성강 쪽에 있었다. 뭐 신곡이 뭐 신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을 생각해서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다 우리가 주장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당시의 배경으로 한성이 어디 있었던 게 제일 좋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국력으로 볼 때 그러면 그 당시 분명히 대륙백제가 있었다는 건 조선상고사의 신채호씨도 얘기했고 다 했기 때문에 한성 쪽이 북경 근처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거죠. 4세기 때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자꾸 국력이 약해지면서 왔다리 평양의 위치도 바뀌고 한성의 위치도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한성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한강면에 백제가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사실 왜냐면 거기 토성도 있고 고분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연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고이왕 때 246년에 광구검 사건으로 다시 여기를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제 계통이 있었겠죠. 처음에. 네, 그러다가 3세기 중여 246년에 광구검이 쳐들어올 때 진충장군을 보내가지고 요소 백제 후미를 쳤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 364년에 그래서 여기 와서 임나가라를 세웠다고 하는 거는 진정이 개왕을 대신해서 비륙의 백제를 여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초 고왕이 여기에 항명한 거야 되니까 아들인 금구수 태자를 여기를 보내서 이 임나가라를 치게 합니다. 이게 일본 서기에는 금구수 왕의 일본식 얘기가 구조입니다. 구조. 구수라고 그러는데 구조와 미주류와 막고 3인이 탁순국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그 사마숙미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출웅국으로 가는 길을 물어봅니다. 출웅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366년에는 그 사마숙미가 사신인 이파이라는 사람하고 탁순인 과고를 보냈다. 이건 뭐 몰라도 돼요. 보내가지고 그 외열도에 지금 진출되어 있는 것이 백제의 속국이 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안 바쳤는지 367년에 금구 온족의 금구수가 친유태자와 함께 낙동강 일대에 이 알라가야를 치러 옵니다. 이제 여기 하만이죠. 하만. 하만을 치러 와가지고 진정이 여기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이 자기가 세웠던 임나가라를 금구수 태자한테 뺏깁니다. 뺏기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출웅국 쪽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개척했다. 그런데 출웅국에서 이제 또 항복은 했지만 또 조공을 거부하고 또 반발을 하니까 368년에는 또 그 일본 구조 미주류 막고 3인이 외열도를 정벌 했다. 이 출국을 정벌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때 진정은 나타나고 그때는 그 금구수가 일본에게는 경진주신이라고 나타나고 경진주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출웅국의 신공왕후하고요. 그 신공왕후하고 그 다음에 그 응신을 나타낸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응신을 나타낸 대기기명이라고 있어요. 대기기명. 이건 응신, 진정의 아들 응신이 됐죠. 진정이 출웅국 가서 결혼해서 난 아들이 응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진이라고. 요 두 사람이 항복을 해서 백제에서 온 사람은 천신족이다. 그리고 자기네는 국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속국이 되겠다. 이제 이런 항복을 표현해요. 이거 신으로 표현합니다. 백제계를 천신, 자기네들은 국신이다. 이제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부터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리둥절하신데 지난번 들은 분은 아시겠죠? 네. 네네네. 자, 오늘은 그래서 369년으로 넘어갑니다. 369년 1월에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저거죠? 수자노 노미코토하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그 이제 고초노에서 쫓겨나올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나오면 자기가 죄가 없고 딸이 나오면 죄가 있다 이래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천수일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천수일명이 이제 인대기로 내려오면 아까 그건 신대기잖아 신들의 이야기 뭐 문해순미가 됩니다. 문해순미 다케우치 스쿠네라고 해가지고 그게 동일인물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거를 아까 얘기를 하면 이 개왕의 아들하고
그 진종하고 개왕의 장녀하고 결합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이에 낳은 아들 근친상간으로 그 당시에는 뭐 근친상간이라도 볼 수 없어요. 뭐 여자끼리도 막 결혼하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문외순미, 순미라고나 순미, 순예 뭐 이래가지고 상장군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편입되냐면 금구수 태자의 양아들로 편입이 됩니다. 아버지는 진정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따 나중에 칠지도의 비밀을 내가 프린트 나눠줬지만 이따 해석을 하겠지만 일단 칠지도가 두 자루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369년에 가는 게 형칠지도입니다. 형칠지도를 가지고 이 다케우치 스쿠네 문해숭미라는 사람이 형 칠지도를 갖고 외후왕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까 이 진정하고 이 응신이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네는 국신족이다 하고 항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서 그 외후왕으로 통치하도록 칠지도를 갖고 가는 겁니다. 칠지도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갔는데 그 여기 뭐 간 게 여기 뭐 여기 기이국이라고 와카야마 여기 반도 화가산 있는데 하고 여기 동경 있는 뭐 무장국 이 일대를 이렇게 갔다는 일본석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 이제 오사카 쪽에 있는 응신하고 진정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진정이 알고 보니까 자기 친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그 장녀하고 그 아까 저번 시간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이 개왕의 장녀가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고요. 요 진정이 스자노 노미코토입니다. 이거를 백제 근초왕 때 일어난 일들을 신대기로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신대기에 의해. 왜? 대륙에서 내려왔다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해숭미가 외후왕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진정하고 응신세력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문해숭미가 배신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배신이 아니라 말을 들어보니까 진정이 원래 이거는 내가 여길 저 대륙에서 내려서 개척한 땅인데 임나가는 지금 금구수한테 뺏긴 거다 오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문해숭미하고 진정하고 응신 세 사람이 합쳐서 369년에 임나가라 전쟁 수복전이죠. 다시 그걸 탈환하기 위한 수복전을 벌이는데 그것을 일본에서는 신공항우의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응신의 동생, 이복 동생으로 알려진 그 사지비계는 습진원이라고도 나옵니다. 습진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령도 점령하고 초반에는 승세를 탔어요. 그런데 나중에 외열도에 파견되었던 목나근자, 목나근자라는 백제 장수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대륙에서 합세한 금구수 가 합세를 해가지고 이 반란이라기보다는 그 수복전쟁, 탈환전쟁을 처음에는 이 비루계가 이기는 듯했지만은 이 금구수가 제압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요, 이 금구수는 말이죠. 여기 지금 그게 369년 3월 싸움인데 요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는 369월에는 대륙에서 누구랑 싸우냐면 근초고와 아니 고구려의 고구원왕하고 싸워가지고 고구원왕을 또 물리치. 아니 금구수라는 사람이요. 근초고왕의 빛에 가려서 그랬죠. 금구수가 사실은 뭐 행동대장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는 폰만 잡고 있었고요. 금구수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생모사를 봐도 요소백제까지는 근초고왕이 했지만 이 모용씨가 세운 후연세력하고 부씨가 세긴 동진까지 쳐가지고 이 양자강 자항까지 대륙백제를 완성한 사람을 금구수태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그래서 금구수태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진종도 개왕의 진종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금초고왕의 아들이 이제 이 싸움에서는 개왕이 졌어요. 근데 이 둘 싸움에서도 금구수가 이기는 겁니다. 이제 금구수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 369년에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출음국도 뺏겨고 갈 데가 없어서 이 큐슈 동남부에 시마네현이라고 있어. 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에 가서 일양국을 세웁니다. 휴가라고. 그래서 출음국을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는 게 일양국입니다. 휴가라고 합니다. 지금 웅숲이라는 데 구마소가 있고 그 여기 고천수봉이라고 저번에 화산 일어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음국, 일양국을 잘 아셔야 돼. 이건 진정이 개척했던 일본의 최초의 영토입니다. 그 여기서 일양국을 세웠다고 한 것도 무슨 얘기냐면 반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출음국도 그 반항을 하는 거고 또 임나가를 세운 것도 반항하겠다. 왜? 자기네들은 이 비류계가 진정한 백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류계. 그리고 이제 온조계인 이쪽은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다. 그리고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이 금구수하고 그 370년에 근초고왕의 명령을 받아서 금구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백제는 대왕이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고 그 밑에 후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후국으로. 그래서 외열도는 후왕이고 이 대륙백제를 다 섞고 나면 이 황제급이 때문에 근초고 대왕이고요. 여기서는 금구수 왕입니다. 그 밑에 왕. 그리고 요 밑에 후왕의 자격으로 친유태자를 대불고 외열도를 치러 가는데 그게 370년대 그 사건이 내가 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왕인 박사가 일본을 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아직기도 뭐 나오시고 말도 빌렸는데요. 그건 위장된 얘기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그리고 왕인 박사와 아직기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여기 370년에 이제 이 일양국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 수군을 이끌고 여기 그 여기 기타 큐슈를 해가지고 여기 수군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여기를 치니까 여기 있던 진정 세력이 이렇게 도망가서 여기 지금 후쿠오카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371년 3월에 결국은 이제 붙습니다. 둘이 붙었는데 일본서계에는 뭐 날짜까지 나와요. 3월 17일 날 진정하고 이 금구수하고 붙는데 진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의 무덤이 어디로 보냐면 여기 그 팔려시라고 있습니다. 팔려시 여기 밑에 여기 팔려시에 암호산 고분 인영원의 암호산 인영원이라는 지역에 암호산 고분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정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 신공항우도 죽는데 아마 이 사건이 그 막 그냥 일본 서기에서 오버랩 되는 게 막 교체해서 중예왕이 죽는 사건이 아닌가 뭐 그 신공항우하고 중예왕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연대가 좀 다르고 막 그래서 막 저번에도 막 그 저 뭐 경견 조전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일본에서는요. 이름도 달라지고 하늘에서 불리는 이름, 땅에서 불리는 이름, 또 기별로 다 다릅니다. 신공항우기에서는 뭐 금강물신으로 읽혀졌다가 수인계에서는 소나갈진지로 읽혀졌다가 또 어디에서는 아라사등으로 읽혀졌다가 동일인물이 그냥 여러 사람 이름으로 자꾸 바뀝니다. 네, 그리고 연대도 막 서로 막 바뀌고요. 그러니까 일본서기에서 연대가 뭐 맞는 틀린이 이런 얘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을 잘해야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이 큐슈에서 그래서 진정이 죽고 지금 남은 게 그 아들인 응신하고 형칠지도를 갔던 문해숙미만 남았어요. 이 두 사람이 항복을 하고 이 큐슈를 바칩니다. 이 저 일양국을 아까 출음국 바쳤듯이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세토 나이카의 내일을 거쳐서 이 근기지방으로 남파 난니와로 들어갑니다. 근기지역 오사카 쪽. 예, 오사카 옆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와치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그 우에야시라고 하비키노시라고 고시읍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해국이라고 합니다. 한해국 쪽으로 들어가요. 한해국. 맨 처음에는 이제 남바라고도 하고 나니와라고는 그 오사카 항쪽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우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와치국을 나중에 들어가요. 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372년, 3년 뒤에요. 아까 이게 지금 문해숭비가 간 게 369년이고 372년에는 이제 그 문해숭비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외후왕에서 경질을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외후왕으로 가랬더니 아버지 진정하고 결합해서 지금 임나가라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36에 이거는 문해숭비는 패하고 372년에 이게 형칠지도고 이게 이제 제칠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형제칠지도, 칠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에 이거는 문해숭리한테 준 거고 이거는 침류태자한테 준 거. 이거는 금구수의 정상아들이죠. 아까 문해숭리는 양아들이었고요. 그 침류가 372년에 제칠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370년 전투에서 이 동경만 있는 근처에서 싸우다가 이걸 분실했어요. 배 위에서 분실했는데 일본서기에는 제규론이라는 여인을 풍랑이 심하니까 빠뜨렸다. 이제 이런 제규론이라는 여인을 빠뜨렸다는 게 제규론이 칠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랬는데 1971년에 그 도직디언의 소산시의 히텍 부분에서 이 제칠지도 똑같은 칠지도가 발견됐어요. 369년에 있던 칠지도는 나라시 지금 천리시에 그 이소노가미 석상신궁이라는 데 보관돼 있는 거는 369년 형 칠지도고요. 71년에 또 다른 그 히텍고굴에서 발견된 게 제 칠지도인데 연대만 3년이 틀립니다. 하나는 369년 제작이 하나는 1172년. 요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제 칠지도를 가지고 다시 외우왕으로 파견을 나가가지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그 적이 없어요. 그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설에는 일본서기에는 응신의 딸인 하조이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하조이하고 그래가지고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냥 응신의 딸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근처 고왕이 자기 손자한테 지금 아들이 금구수고 손자가 친류인데 친류를 제칠도로 외부 후왕으로 보냈는데 외열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신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 아무런 그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격을 해서 그 근초 고왕이 외열도 본주 홋카이도를 치러 아요 혼슈를 치러 갑니다. 본주. 372년에 이제 그 맨 처음에 보낸 이 침류가 3년 동안 제자리 걸어가니까 374년에 근초공왕이 71세의 나이로 말이죠. 그 외열도를 치러 갑니다. 그 이 침공한 사실이 일본서기 신무전 동정기 갑인연기에 보면 은유적으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염토농에게 듣기를 동쪽에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청산을 사방에 둘렀고 그 중에 또한 천만선을 타고서 뛰어내린 자가 있습니다. 그 뛰어내린 자가 요소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염토농이라는 것은 진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리고 동쪽의 아름다운 땅이 외열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방선에서 튀어내린 자가 그 군선을 타고 온 그 요소길이라는 사람이 근초공항을 얘기합니다. 요소길. 그래서 어디로 가면은 무신의 근거를 보여줘. 그러니까 그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그거를 직역대로 읽으면 하나도 해석이 안 되고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신대기에 뭐 이자나기 노미코토 이거 고왕 그것이 개왕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요 지금 이 지역이 외열도를 치러가는 것들을 그 이름을 바꿔서 뭐 염토 농이라든가 천반성의 요소길 이름으로 자꾸 나오고 바뀌어서 나온다. 그리고 거기 아까 얘기했잖아. 동쪽의 아름다운 땅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근초고 우리 그 백제 아지트는 어디냐면 최전방 기지가 요 담노도라고 하는 아와지섬이 있습니다. 아와지섬. 아와지섬의 맨 우측에 이 고베하고 마주 보고 있는 데가 출전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담노섬의 아와지섬의 출전읍. 여기에 다사성이라는 걸 씁니다. 뭐 우리나라 뭐 어디 뭐 여기 남해 다사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본서기에 나오는 다사성은 이 아와지섬에 있는 게 여기 최전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토나이가에를 건너서 대판으로 오사카로 들어가려면 요 지역을 건너야 되는데 제일 가깝습니다. 이 판교, 그 고베하고. 그래서 고기를 지키고 있으면 그 길목을 지키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사성이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진출했다가 오사카에 있었던 이 응신이 벌써 그 근처공항에 왔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저 동경 무장구까지 도망갑니다. 관동지역. 그래서 그냥 싸우지도 않고 이 대판에 이제 근처공항에 상륙을 하는데 아까 침류는 여기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 응신 세력을. 그런데 이 근처공항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벌써 이 그런데 그 보니까 71세기하고 여기서 옛날에 여기 지금 대륙에서 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아까 천반선이라고 하는 그 군선을 타고 왔으면 상당히 옛날에는 이게 몇 개월 이상 걸렸을 여기서도 뭐 한 달 반 정도 그 당시 걸렸다고 하는데 왕복 3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거고 또 그 체력도 많이 딸렸을 거야. 71세. 제가 내일 모레 60밖에 안 됐지만 인왕산 올라가기도 딸리는데 71세 무장을 하고 요소백제에서 외열도까지 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보면 말이죠. 오사카의 서궁시, 서쪽 궁이에요. 서궁시의 한해국, 그 아까 한해국, 가와치국이랬죠. 거기에 식생판이라고 하는 거에서 초가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문해숙미가 화공을 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말이죠. 그 72세의 나이로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네, 근처 375년 1월 14일입니다. 일본서. 아주 그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근처 고왕도 왕위를 참탈한 거 아닙니까? 개왕을 죽이고 그러면 비륙에도 일종의 하나의 백제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자기는 71세인데 그냥 뭐 장어나 먹고 좀 뭐 이렇게 바둥이나 두면서 편하게 있었으면 되는데 끝까지 여기를 그냥 치겠다고 돼가지고 이런 변이다. 너무 나는 탐심이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 또 저라고 달리 얘기하더라고. 끝까지 싸워서 죽여야죠. 또 이러더라. 그래서 이 그 요소백제에서 그 자기가 끝까지 친정을 했던 여기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냥 그것도 자기 또 양아들 손자벌 문해숙미한테 황홍으로 죽었지만 그 이선옥감이 석상신궁에 칠지도가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제신이 있습니다. 일본에 거기를 주관하시는 제신인 중에서 주제신, 제일 으뜸되는 신이 근초공. 그리고 그 능이 어디 있냐면 그 승능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신이 없는 능이 있어요. 승만입니다. 왜 지금 화공으로 불이 다 탔으니까요. 그게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비키노시 그 오사카현의 우측으로 가면 우에야시라고 하는데 하비키노시의 고시군의 경리라고 있습니다. 고시군 경리라는 지역에 백설조 능이라고 있습니다. 백설조 백조라고도 하고요.
근초고왕을 백조라 백설조 능이 바로 근초고왕의 능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375년에 근초고왕이 죽고 해서 이제 금구수가 드디어 이제 14대 그 백제왕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 조선 상고사를 보면 7년 동안은 외열도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그 모용 씨가 세운 이 염나라하고 부견이 세운 이 동진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7년 동안 375년에서 382년 동안 7년 동안 이 대륙 백제를 완성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프린트지를 까만 거 칠한 게 이 금구수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대륙 백제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던 외열도를 다시 친정을 하나. 그게 382년입니다. 382년에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근초고왕이 치러간 거예요. 이번엔 그 아들 금구수왕이 외열도를 제2차로 치러갑니다. 금구수가 외열도를 침공했다는 근거는요. 일본속이 경행기 40년 일본 무전 동정기라고 있습니다. 일본 무전 동정기 거기를 보면 동방의 시골에 많은 반란이 일어나 병경이 동요하였다. 일본 무전이 큰 소리로 웅수비 이미 평정되어 몇 해도 지내지 않았는데 또다시 동쪽의 오랑캐가 반하니 어느 날에나 태평이 될 것인가 신이 수국을 오나 그 난을 평정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그 동방이라고 아까 동방의 그 아까 웅수비라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웅수 일양국을 쳤단 말이야 아까요. 일양국을 쳤는데 그게 평정된 지 얼마도 안 되고 동방에서 다시 또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건 이 금기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반란이 일어나서 이번에 일본 무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금구수입니다. 금구수, 일본 무전. 제가 쓴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구수는 그 당시에 이제 대륙백제를 평정했기 때문에 병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2만을 이끌 것 같아요. 참 그때 당시 믿진 않는데 대륙백제를 그 당시에 그 금구수가 평정했다면 그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얼마 못 탔기 때문에 12만을 태웠으면 뭐 엄청난 배가 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본에 아직도 여기 그 오사카에 가면 와쇼이 와쇼이라는 막 그런 행사를 하면 왔는가 와쇼이라는 그게 이제 그 백제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와쇼이라는. 그래서 엄청나게 약간 이 금구수가 이제 여기를 치러 왔는데 여기 이제 세토나이카에서 아와지섬을 거쳐서 이 수군을 이끌고 말이죠. 이 동해안 쪽으로 침공하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고야 가기 전에 여기 이세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경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상륙으로 해서 치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력들은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면 센다이까지 도망가요. 요번에 그 후쿠시마 뭐 그래서 나중에 그 야마토 외라고 하는 게 대화외인데 나중에 그 음신이 세우는 그 야마토 외의 영역은 센다이서부터 여기 그 이량구까지입니다. 이거를 다 합친 거를 여기까지의 영역을 대화외, 다 야마토 외라고 큰 외라고 다이와외 또는 야마토 와라고 하죠. 야마토 와. 그런데 이분도 또 이제 또 욕심을 차려요. 그냥 여기서 다 물리쳐서 센다이까지 물리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세만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고야에다가 수군을 여기다 세워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오사카 쪽으로 가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철군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또 욕심을 부려. 이게 뭐냐면 그
진정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응시는 둘째 아들이고 응시는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예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호무다. 이름은 그 응시는 나중에 시호가 된 거고 원래 응시의 이름이 호무다. 예전이고 그 예진이 있었습니다. 예진. 호무스라고 그 형이 있었어요. 형이. 그 형이 어디에 있었냐면 요 그 아까 후쿠이갱이라고 하는 데 있었죠. 여기. 아까 월국이라 고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형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그 신농판고개라고 지금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그 저기 문경세제 같은 이렇게 아주 뭐 굉장히 그 여기로 넘어갈 때 큰 그 어떤 그 계곡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고개가 있었나 봐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문해숙미 매복군 그 아까 요 형인 예진하고 문해숙미 매복군에 의해서 역습을 당해가지고 그 지형을 잘 몰라가지고 최초로 패배를 맛봅니다. 금구수가 여태까지 전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월국 치는 걸 포기하고 아까 그 군선이 직결하고 있는 이 오알이라고 하는 이 나고야 쪽으로 후퇴를 해서 일본석에는 한 달 동안 이 그 군수 장비를 정비하고 군사를 다시 재편성하였다. 그 한 달 동안을 시간을 여기서 지체하는 동안에 센다이로 도망갔던 문해숙미가 어느새 또 내려온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로 재차 여기 그 월북을 치려고 후쿠현 쪽을 그 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금강상류 쪽에 단생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생천을 있는데 응신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단생천 위를 일본석이 하면은 물을 막았어요. 이게 설수대첩 같이 가죽 부대로 위를 막아가지고 막고 그 위는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80개 항아리를 갖고 와서 깨뜨렸다는 거 물 담아가지고 그래서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인공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금구수가 한번 졌으니까 지금 막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돌격하는데 마침 그때 이 금강 그 단생천에 물안개가 일어나가지고 그 앞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위에서 막았으니까는 건너가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하 명령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위에서 뚝을 터뜨려 가죽 부대를 터뜨려가지고 그 여기서는 이제 익사에서 죽습니다. 이 대륙백제를 석권했던 금구수가 물에 빠져 익사에서 죽고 아버지는 불에 타서 죽고 참 이런 대륙백제 영웅들이 말이죠.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외열도를 가지 말고 나가 항상 내가 뭐 결과론이지만 그냥 이거는 얘네들도 뭐 그냥 신하 계급이 아니라 이것도 비륙의 혈통이잖아요.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먹고 떨어져요. 어차피 나중에 여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여기 지금 한반도하고 대륙백제만 지니고 있었어도 이너프하지 않느냐. 난 충분하지 않아. 거기에서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가장 무능했던 이 침류가 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침류가 15대 왕이 됩니다. 15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외후왕으로도 가고 그래서 외열도하고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지금 두 개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제 3차 384년 내는 이제 침류왕이 이제는 외열도 본주를 치러 갑니다 세 번째. 그런데 지금 요 사건에서 근초공하고 금구수왕이 죽으니까 응신이나 문해숙미나 이제 이런 사람은 그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이 왔다 그럴 때는 막 동경으로 도망가고 센다이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침류 너냐 그러니까 너 같은 것쯤이야 그러고 이제 근데 그 전에 침류왕이 오기 전에 외열도에서 이제 서로 또 이제 문해숙미하고 응신이 누가 더 힘이 외열도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둘이 또
그 힘겨루가 일어납니다. 문해승민은 내가 그래도 지금 현재 경질은 됐지만 그래도 369년에 형출지도를 한 외우왕으로 온 사람이다 그런 거고, 응시는 나는 진정의 아들로서 진정이 외열도를 점령한 거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했는데, 응신하고 예진 그 형이죠, 응신의 형 둘이 합쳐서 문해승민 세력을 몰아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신이 외열도의 주인이 됐는데, 이때 이제 침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류가 오니까 오히려 뭐 그냥 심리적으로 우월감이 있어서 그냥 백제군을 쳐버립니다. 예, 응신군이. 그러니까 응신이 힘이 딸려서 본국 백제의 SOS를 치는데, 아신태자가 침류왕을 구하러 오는 게, 이게 이제 17년 아직기가 왔다는 게, 한 현이 1000명 정도 돼가지고 17,000명의 보기병을 대불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요, 그 얘기를. 그 말사육자가 온 게 아니라, 아까 그거 다 저 370년에 그 금구수가 일양국을 치러 간 게 왕인 박사가 갔다고 그랬죠. 그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아신태자가 이제 아버지를 구하러 왔으니까 침류왕이 아신태자를 외후왕 역할을 맡고 자기는 백제왕으로 귀국을 하려고 귀국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백제왕위를 비우고 외열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침류왕의 동생인 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복 동생인 진사가 왕위를 천편합니다. 이게 제 16대 왕. 이게 15대고. 침류왕은 이제 진사 왕이 왕위를 천탈한지도 모르고 아들인 아신태자에게 병력을 다 주고 외후왕으로 응신하고 싸워라 그러고 백제로 돌아왔는데, 아 진사가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산호 씨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여기 야마구치현의 풍포성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진사군한테 밀려서. 그래서 여기서 잡혀가지고 그 할복. 예. 일본에서 그 할복, 하라끼리라고 하는 그 할복은요, 백제식으로 아주 명예롭게 죽는 겁니다. 그 일본에서 나오는 할복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사약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조광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북창 재배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먹습니다. 이게 왕이 준 거니까. 그럼 명예롭게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잘라서 치는 게 제일 천박하게 죽이는 거고요. 그리고 칼을 던져주는 거는 이거나 그 쇼군이라는 영화 보면 알겠지만 배신자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도 장군 노릇 됐으니까 명예롭게 죽으라고. 그러면 뭐 시향수 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저 배를 자르는데, 하라끼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좀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배를 이렇게 왼쪽서부터 이렇게 가르는데 이 고통스러워서 뒤에 있는 그 부하들이 목을 칩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에서의 하라끼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야지 가장 명예롭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그 여기서부터 한 30cm를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기역자로 옆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에 뇌동맥을 끊고 이렇게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럽게 명예롭게 죽는 게 할복인데, 여태까지 일본에서 두 명밖에 없었대요. 이렇게 죽는 사람. 미시마 육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저 금각사 쓰고 이런 사람, 왜 가와바드 야스나리하고 서로 뭐 노벨상 뭐 다투고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그 미시마 육교도 할복을 하잖아요. 군국주의 뭐 부활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도 그 부하가 뒤에서 목을 쳤습니다. 고통스러워. 못 참으니까 이쪽 오면 쳐라 쳐라 막 목 쳐라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목을 치는 거. 그래서 이런 하락기라는 거가 일본에 고유로 돼 있지만 사실은 백제식으로 명예롭게 죽는 것이 할복이다. 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침류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아신왕이 5년 동안 여기서 계속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신이 왕이 아니라 이제 진사왕이 됐고, 이 사람은 이제 외후왕으로서 그 아까 그
그 예진이라고 하는 그 형이 있죠. 형. 형을 담노도 이 아와지 해전에서 싸우다가 그 익사에서 죽입니다. 아시니. 그런데 5년 동안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385년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389년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삼촌인 진사한테 왕위를 참살당하고 할복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는 외열대에서 싸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자기가 백제왕으로 가야 되는데 삼촌이 지금 찬탈을 했어요. 그래서 389년에 응신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이 아신이. 담노도 이 다사성에 와서. 이걸 잘 들어야지 이제 건개토대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응신, 너는 왜 후왕, 내가 지금 왜 후왕으로 싸우는데 너한테 왜 후왕을 인정하겠다. 그 대신 우리 둘이 서로 그 백제하고 왜를 분리시키는 작업. 아까는 분리 전에는 근처 고왕이 외열도도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왕으로 보낸 겁니다. 자기 손자를. 그런데 지금은 응신을 외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비류계를. 그 대신 둘이 서로 연합을 해서 왕위를 천탈한 진사왕을 척결하자. 그리고 자기를 백제왕으로 세우다오. 이런 협약을 하게 됩니다. 389년에. 이 협약에 의해서 390년에 응신이 외후왕이 됩니다. 390년에. 물론 이것도 120년 인상설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히미코의 아들로 나오면서 히미코가 269년에 죽고 270년에 응신이 이제 됐다. 15대 천왕으로 오진이 됐는데 이게 120년 주기가 있어서 제가 성균관대학에서 그 저 학술대회 할 때 그 김성호 씨라는 사람이 이게 120년을 조작을 한 것이다. 이제 2주년 2주가 민상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구려의 역사가 120년이 낮아졌죠. 저번에 얘기했죠. 고구려가 37년으로 삼국사기에 나오죠. 157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소선호와 연결되기 때문에 백제의 역사도 120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69년이 맞는지도 몰라요. 120. 조작된 게. 백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백제의 역사 기원이 백제는 BC 18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38년이 됩니다. 백제의 기원. 그렇게 되면 요 기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항상 그 120년이 틀려요. 지금 한일 고대사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 390년에 응신이 이제 외후왕으로 올라서고 391년에 자 이 인연이 뭐죠? 광개토대왕의 신면입니다. 이 광개토대왕이 1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태왕이 호태왕이 되고 이 391년 신면년에 왜가 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왜라는 게 뭐냐면 응신과 아신의 연합군입니다. 거기서 왜라. 그 응신이 왜 누구를 치러 오냐면 왕위를 찬탈한 진사왕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고대사를 모르면 자꾸 거기서 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비문을 가지고 다시 광개토대왕 비문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먼저 얘기하면 신면에 나오는 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왜라고 하는 거는 일부 그 당시에 그 나중에 이제 광개토대왕을 보면 응신이 야마토 왜를 세우는 게 405년입니다. 선포하는 게. 그러니까 391년 현재에서는 왜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왜가 왔다고 하는 거는 응신과 아신의 연합군이 오는 겁니다. 누구를 치려고요? 왕위를 찬탈한 진사를 치. 왜? 외열도는 응신한테 외왕으로 주고 백제를 치어서 응신을 치고 자기가 응신왕이 저 아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이제 391년서부터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뭐 질문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그 공격을 하러 갔다. 네. 진사가 있는 게 지금 요서 백제 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사가 이제 관미성도 요소에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주 쪽에는 아까 그 아버지가 원래 임나가라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접수하러 오는 겁니다. 응신이. 응신이 같이 와서 공주 쪽에 있으면서 임나가라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아시는 한성 쪽에 있었는데 그 한성이 서울 쪽이 아니라 황해도 쪽이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그 토성도 얘기하지만 대개 삼국사기를 보면은 이 황해도 쪽에 방책을 많이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신이 있었고 위례성 쪽에는 위례성이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공주 쪽에는 응신이 있었고 대륙백제 쪽에는 진사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겁니다. 더 재미난 얘기는 이제 3강 때 제가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1차는 근초고왕이 쳤다가 그 화공을 당해서 죽고 2차는 금구수가 갔다가 단생천을 넘다가 익사해서 죽고요. 3차 친유는 왕이 침탄을 당해서 여기서 자결을 당하고 그래서 각각의 그 능이 말이죠. 그 윤영식이 쓴 백제에 의한 외국 통치 300년사라는 책을 보면은 그 능이 각각 있는데 그 능이 어디 있냐면 그 근초고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에야시 하비키노시의 고시군의 경리 쪽에 백설조 능이라는 게 근초고왕의 능이고 금구수는 이세국 여기 이세요 여기 이세국의 미해현 구산시의 그 능포야 능이라고 있습니다. 능포야 능이라는 데가 이거는 백설조고요. 여기 나왔고 능포야고 침류는 나라현 어소시 부전정에 있는 금탄원에 있다. 백설조 능포야 금탄원 이게 이제 그 세 개의 그 이걸 합쳐서 그래서 백설조 삼능이라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왕인 박사와 아직기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게 왕인 박사는 학자가 가서 천자문하고 한자를 전달했다. 그리고 아직기는 말두피를 갖고 가서 말사유구를 해줬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서 왕인 박사는 삼국사기를 어딜 쳐다봐도 없습니다. 왕인 박사를. 그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성왕 때 노리사찌개를 파견했다. 불경을. 그러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나오죠?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 성경 고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문제적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사건이 우리나라 사료에는 없느냐. 자, 일본 서기에는 그 응신이 16년, 응신 16년에 그 405년입니다. 405년. 응신 16년 405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직기가 한자인데 너희 나라에 너보다 한자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응신 박사가 있습니다. 아니 응신이 아니라 왕인 박사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왕인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전별이라는 사람하고 아라다 황전별하고 무별이라는 장수를 한반도에 백제에 파견해서 왕인 박사를 모시게 하게 왔다. 이런 기록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사기라고 또 있습니다. 고사기에는 백제 근초고왕 때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백제 근초고왕은 아까 얘기했는데 346년에 즉위해서 375년에 죽었거든요. 응신이 또 일본석에 나온 405년에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세기가 저번에 어떤 분이 저희에서 뭐 연대가 맞는데 전부 이런 식의 연대가 안 맞습니다. 고사기하고 이게 일본에 서로 안 맞죠 이게. 그다음에 왕인 박사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금구수로 오면 금구수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아직기가 오는 거. 이건 370년에 가고 이건 385년에 가요. 근데 아직기가 먼저 가가지고 왕인 박사를 이 자기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이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거를 일본 서기가 뭐 왜 연대가 안 맞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막 하늘나라 있다 갑자기 뭐 땅에서도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뭐가 연대가 맞습니까? 이름도 막 틀리고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걸면요 일본 서기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파헤쳐야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첫째 아까 처음에 왜 우리나라 사료에는 일본 사료에는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안 나오냐. 근초왕 때도 없고요. 응신 이때는 진사왕 때는 되는데 진사왕 때도 우리나라가 왕인 박사 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지금 405년이나 근초왕 때는요. 비류계하고 백제계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가 무슨 뭐 학교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연수를 할 만한 교육 환경이나 나라 체제가 갖추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는 둘이 서로 이제 비류계하고 온조계하고 싸워서 도망다니고 뭐 이러는데 무슨 연수를 하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정장 선생이 쓴 천자 그 백제사를 보면은 천자문이 그 천자문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500년도 초입니다. 500년 초. 그러면 이게 6세기 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뭐 4세기 때, 5세기 때 무슨 놈의 천자문이 있었냐 말이에요. 이게 천자문 자체가 500년대 6세기에 만들어지는 건데. 천자문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그럼 나라 대 나라 대 어떤 국가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왕인 박사를 파견했다 그러면은 그 연수를 시키고 왕인 박사가 들어와야 되죠. 귀국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주해서 살아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가묘가 어디냐면요. 그 오사카 히라카다시에는 왕인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선 그 통신사로 갔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연수를 뭐 한자를 가르치고 논을 가르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파견했었으면 백제에서 이건 이주한 겁니다. 이주해서 거기서 하다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김달수 씨나 김산호 씨가 그 학술대에서 중요한 건데 왕인이 이제 일본식으로 왕이라고 있습니다. 네, 와이라고 그러고 고사계에 나오는 화이길사도 화이가 와니로 읽습니다. 이 와니는 이제 왕님에서 일본어가 받침이 빠진 형태다. 그래서 왕님이 왔다는 게 학자가 온 게 아니다.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일본에는 받침을 안 하니까 와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김선호 씨하고 김달수 씨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왕인 박사가 의문이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네, 이거는 간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게 왜 근구수냐 왕인 박사.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까 369년에 그 임나가라 수복전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문외숙미가 갔다가 진정하고 이런 세력들이 그 여기 다시 탈환하려고 왔다고 그랬죠. 그 임나가라를 치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진정하고 응신 세력 비류계하고 외열도로 갔던 그 문외숙미가 변절해가지고 형처치도로 갔던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신 16년 405년 기사를 보면은 이게 황전별이 왔다라고 그러고 요거는 무별이 왔다 또는 응신기가 아니라 신공황후기를 보면 노가별이 왔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전이 이게 아라다로 전이라는 건 호무다 할 때 예전할 때 전이고 이거는 아라라는 뜻입니다. 아라다, 아라. 아라가의 왕이 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전으로 표시되는 게 진정하고 음식이고 무별로 표현되는 게 문해수입니다. 이 사람이 쳐들어 온 것이 뭐냐면 왕인 박사를 초청하러 온 사건이니까 이것이 이 수복전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복하고 일양국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항거를 하니까 370년에 아까 금부수가 침유태자하고 외열도를 침략하러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일양국을 치러 간다고. 요 사건이 초청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열도에 황전별과 무별을 보냈다.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인 박사가 가는 게 금구수하고 침류가 외열도로 치러 가는 게 왕님의 자격으로 치러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본 외열도를 이것을 밝혀지면 그 금구수가 여기를 왜 이게 제후국으로 생각해서 치러간 것이 들킬까봐 천자문을 가져갔다는 것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아직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직기. 아직기는 뭐냐? 아직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신왕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이제 그 아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음신 아신의 연합군이 와서 관미성 전투를 이깁니다. 그래서 관미성 전투의 그 경계 책임을 가졌던 진사가 사냥이나 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개를 끌고다가 죽여버리고 척살하고 약속대로 아신왕을 그 백제 17대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꽃 화자에서 아와왕이라고 합니다. 아와왕.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신왕이 396년에 병신년에 고구려가 쳐가지고 응시를 치고 나서 그 북성인 그 아신왕이 있는 데를 쳐가지고 항복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종놈이 되겠다 영의노객이라는 게 이제 그 광개토장 기문에 나와요. 그래서 항복을 했더니 일본으로 도망간 음신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왜? 너를 백제왕으로 세워준 게 난데 네가 나한테 배신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종놈이 되겠다고 맹세를 했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척설해서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볼모로 질자를 바쳐라. 그래서 아신왕의 아들인 전지태자가 일본으로 갑니다. 이게 385년에 아까 아신태자가 이건 아와왕이지만 아신태자가 아까 아버지를 구출하러 갔다고 그랬죠. 친위를. 그 다음에 일본성에는 367년에 396년에 병신년에 도망가고 그 다음에 전지태자를 보냈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직지태자라고 합니다. 직지라고 합니다. 직지. 그래서 아신태자가 358년에 아버지 그 17년의 병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구하러 가실 때 아짜하고 사제하러 전지태자를 보내는 직지태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아짜를 떠서 아직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제 왕자 두 명이 같기 때문에 말두필이 같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일관계의 이 고대사를 모르면은 일본 놈들이 그래서 한일관계를 혼동을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예? 무슨 말두필이 가서 말사육사를 했다라든가 또는 무슨 천자문을 보내줬더라. 나라도 없는데 무슨 천자문을 연수를 가요. 어떤 나라가 정해져 싸움지랄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래요. 언제 무슨 논어를 교육시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위장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일고대사는 이런 그런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 세력이 외열도의 비류 세력을 치러간 사건을 그 왕인 박사나 아지키 사건으로 위장해서 나타난 것이 일본석이나 고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주도의 비밀.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작년에 그 KBS에서 근처공항이라는 드라마 있죠. 그게 제가 시나리오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줄 때는 제목이 뭐냐면 근처공항과 칠주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왜? 칠주도의 비밀을 밝혀야지만 백제하고 왜가 주종관계였다는 걸 밝힐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일본 놈들도 그 저기 이도학이라고 아시죠? 저기 저 백제 부여학교 이 사람이 이제 장은이원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다 빼버렸어. 근처공항 칠주도의 비밀. 그래서 오늘 내가 프린트 나눠준 게 거의 한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사해서 나눠준 겁니다. 칠주도의 비밀. 그거를 한번 잘 보세요. 칠주도의 비밀이 뭔가. 내가 왜 드라마를 KBS에서 밝히려고 했는가. 맨 처음에 그 외후왕으로 가려고 한 사람은 근처공항의 아들인 금구수였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아들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문해숙미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개왕의 장녀하고 진정 사이에 아들이 탄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형칠주도를 줘서 외후왕으로 369년에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이 먼저 이 얘기에 대해서 다 끝나니까 들어오시네. 중요한 거 다 끝나고 이제 칠주도 하는데 칠주도라도 좀 들으세요. 뭐 저 프린트물 가지고 조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분 칠주도 하나라도 들으면 뭐 그거라도 그런 대로 이 칠주도는 말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칠주도입니다. 이게 본가지가 있고 지그재그로 세 개씩 있어가지고 총 세 개 일곱 개 그래서 일곱 개 가지가 있다. 그래서 칠주도입니다. 이게 이소노가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 진품이 369년 문해숙미가 가지고 오고요. 그게 3년 뒤에 친류가 가져간 게 나중에 발견된 게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근데 연대가 3년 차입니다. 369년하고 372년. 그럼 나머지 한 자루는 어디 있어요? 아 그렇게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는 그 아까 다른 데 보관돼 있겠죠. 히테코분에서 아까 발견된 거. 근데 정품만 지금 보관된 게 이소노가미 369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는 칼싸움 하려는 칼이 아니겠죠. 약간 주술적인 검입니다. 주술적인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면 정치적 도검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곳이 이렇게 겉면에는 이렇게 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금상각으로 된 그 비문같이 문장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금상각.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물을 나눠준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한문이 있어서 제가 오늘 나눠준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 석상신궁에 보관되는데 이 석상신궁에 이 칠주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근처공항이기 때문에 근처공항이 주제신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 대궁사 지금 말하는 그 주지스님인 그 관정우 간 마사토모라는 사람이 1873년에 우연히 그 칠주도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칼의 녹을 제거하다 보니까 칠주도의 금상관으로 된 총 그 61자로 된 앞면에 34자, 뒷면에 27자로 된 그 칠주도의 명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게 백제 근처공항이 하사한 게 아니라 자기 그 손자에게 너를 현지 외후왕으로 임명하겠다 하는 정치적 보고이었단 말이에요. 그 문장이 나오니까 이거를 칼로 긁어버리고 중요한 문장들을 없앴습니다.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그 사꼬라는 중위가 이렇게 회치라는 과정에 없앴듯이 이 관정우란 놈이 거기를 막 칼로 긁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의 그 프린트물을 보세요. 앞면에는 태화 4년, 정월 16일, 병호 정향, 조 100년 철, 칠지도, 이익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다 쓰세요. 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보일락 말락해요. 이 벽, 백병, 으, 공, 그 다음에 또 공이라고 또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뒤에랑 합쳐서 외후왕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의공 외후왕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의공공후왕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개는 백제대왕입니다. 백제대왕. 근초고왕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뒷면에는 선세일의 미유차도 백자 왕세자 기생성은 고위 외왕 직조 전시 후세 이렇게 이제 이게 쭉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한일 고대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 측에는 후쿠야마라고 하는 금속 알자가 이게 그 아까 그 임나 369년에 그 임나가라 그 칠국을 정벌하러 오는 거를 신공항우가 팔, 저거 신공항우의 난으로 봤죠. 어? 그래가지고 그 신공항우가 삼한을 정벌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근초고왕이 신공항우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헌상했다는 거예요. 칠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본 쪽. 완전히 항상 정반대죠. 반면에 우리나라 서강대 소진철 교수라는 사람은 일본 그 지라는 거를 고유명사로 봐서 외왕인 지한테 줬다, 하사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369년에는요 두 나라가 지금 막 싸우고 있었어요. 외라는 나라가 성립이 안 됐고 외왕 그럼 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고유명사 지라가 외왕 이름 지인데 그 당시 응신이 있었는데 근초고왕 때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진정, 뭐 문해숙미, 뭐 예진, 예전 이런 사람들이 있지 무슨 외왕 지가 있었냐고요. 그거는 한일고대사를 전혀 모르고 일본이 자꾸 헌상을 했다는 게 반대로 우리가 이기려고 외왕한테 아니다 준 거다 하사한 거다 그런데 그거는 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외가 별도의 나라가 있었으니까 외왕한테 선물로 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외를 인정한다는 거요. 외가 없었습니다. 거기 외는 비류백제. 그러니까 근초고왕한테 권력에서 졌던 비류계가 가있던 세력들이지 그게 외지. 우리나라는 식민사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테레스 오미카미가 내려와가지고 일본은 별도의 민족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게 식민사관의 요체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온조계하고 비류계하고 갈등해서 온조계한테 밀렸던 비류계가 가서 세웠던 또 하나의 백제국이 왜라는 거예요. 같은 나라라는 거죠. 혈통은 온조계하고 비류계를 달래지만 하나는 졸본부여계고 하나는 북부여계. 학술적으로 얘기해요자 그러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제가 해석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때까지? 이건 뭐냐? 태화 4년, 태화 4년을 369년으로 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백제 기원이 120년이 올라가면 249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본에서는 249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백제의 기년이 올라가고 정월 16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오자로도 봅니다. 정자가 오랑 비슷하죠. 근데 5월이 아니라 아까 문해숙미가 1월에 가고 3월에 아까 임나 칠국의 전쟁이 3월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월이 맞습니다. 정월입니다. 정월 16일에 병호일 정양 그 태양이 그 한가운데 떴을 때 조 백년철 철을 100번 두드려서 제조하는 것이 칠지도인데 생벽 또는 이벽 백병 백병이라는 것은 많은 병력이라는 뜻도 되고 그 외열도에 있었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재난, 뭐 대재앙, 무슨 풍토병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모든 그, 왜냐면 아까 이게 주술적인 칼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그 재난들을 능히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 칼이. 그래서 의공, 외후왕으로도 하고 의공공으로 볼 때는 의당, 마땅히 후왕에게 주고도 줄만하다. 공공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냥 외후왕한테 능히 줄만한 선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외후왕으로 가는 손자한테 주면서 그 손자가 거기 가서 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는 그 주술적인 마음에서 만든 칼이란 말이에요. 싸우려고 만든 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제대왕이 만들었다. 이걸 밝혔죠. 근초고왕이. 근초고왕이 지시를 해서 금구수가 제작을 한 뒷면에는 선세 이래. 옛날로부터 미유차도 이러한 칼이 있어 존재한 적이 없었다.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는 금구수입니다. 백제 왕세자가 기생성음, 여기도 이제 이 기생성음을 여러 가지 했는데 성음을 근초고왕의 거룩한 뭐 명령으로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많이 이렇게 해석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그 고등학교 선배 중에 하나 그 임길채라는 분이 말이죠. 학술대회 또 왔는데 칠주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임길채. 서울법대 나오신 분인데 검사하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성음이라는 게 거룩한 음이라는 게 1번 서기를 보면 세시무라고 해가지고 차기 왕위 계승자가 태어날 때 그 아들이 응행하는 소리를 성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 임길체라는. 그래서 아까 금구수가 자기가 외후왕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해순미가 태어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생 성음이라는 게 성음을 왕자가 탄생하는 왕 아들이 태어나는 소리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고위 외왕, 그를 외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조는 지가 아까 외왕 지가 아니라 이것을 디스입니다. 디스, 지시대명사. 이 칼을 만드노니 지를 칠지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외왕 지가 아니라. 외왕이 지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만드노니 후세에 널리 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그 이거는 헌상한 것도 아니고 하상한 것도 아니고요. 아까 그 한일고대사에서 그 외열도로 가서 저항하고 있는 비류계 세력이 항복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근초고왕이 칠주도를 만들어서 지금 말하면 정치적 외교 임명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를 저 현지 외후왕으로 봉하겠다.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정치적 보험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칼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재난과 이것을 능히 피해줄 수 있는 주술적인 형태의 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의 칠주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백제의 그 근초고왕의 손자를 외후왕으로 보낸 정치적 보검이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이 칠주도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백제와 외는 주종관계였다. 본국과 제후국의 관계였다. 왜? 외후왕이라는 게 제후할 때 붙잖아요. 네? 제후할 때 붙지 않습니까? 이게 제후할 때 붙자죠. 외후왕.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칠주도의 비밀을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KBS에다 줘서 이거를 드라마를 하려고 한 거는 일본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재난 이 천재지변에 노출돼서 자꾸 한국을 치려고 다시 이 피난처로 생각해서 한국을 다시 재침하려고 지금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거는 빨리 역사학자들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자위대, 무슨 뭐 집단적 자위권 이런 거는 유사시에 여기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후지산이 폭발하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함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을 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주고 임나일본부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위 이거를 얘기한 거는 일본인 사학자인 그 스에마츠 야스카즈 말송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인 임나흑망사라는 데서 그 스에마츠 야스카즈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그 4세기에서 6세기까지 200년간을 한반도의 남부의 가야지방을 식민지와 같이 다스렸다. 이런 것이 소위 이제 그 스에마츠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일단 첫째는 4세기하고 6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4세기는 301년에서 400년이죠. 6세기는 501년에서 600년입니다. 근데 일본이 건국하는 거는 670년에 건국합니다. 덴치덴고가.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을 임나일본부의 일본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기에. 근데 먼저 이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를 그러면 4세기의 6세기는 뭐를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까 그 369년에 그 문외숙리하고 진정한 응신이 여기 임나를 금구수한테 뺏겼던 거를 다시 탈환하려고 싸우러 왔다 그랬다가 집니다. 지어서 다시 일양국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근데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문외숙리하고 금구수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았던 대초료라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대초료 오사자끼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인덕천왕이 됩니다. 인덕천왕 응신 다음에 16대 인덕천왕이 대초료가 됩니다. 그 오사자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을 이제 그 시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임나가라 지역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임나는 어떻게 임나가라가 그래서 나중에는 막 우리나라 그 삼국사계에는 임나가라는 말이 없어지고 나중에 막 어느 분이 질문했었잖아요. 가야로 등장한다고. 누가 질문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야라고 뭐 나타나고 그러고 그랬댔잖아요. 임나가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350년경에 생겨가지고 367년에 금구수한테 뺏깁니다. 367년에. 아까 금구수가 왔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임나가라는 이때밖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임나가라가 일본에 가서 다시 임나가라를 세운 게 야마토 외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초료에게 주고 나서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562년에 진흥왕 때 대가의 마지막 왕인 도솔지라는 사람이 그 사담하고 거칠분과 이사부 박이사부하고 사담이 가야의 마지막 대가의 만에 도솔지 왕을 쳐가지고 여기를 이제 완전 정벌 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지배했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세력들이 여기를 갔기 때문에 영국권을 가지고 여기하고 계속 자기 어버이의 땅이다 임나다 하면서 정치적 영국권을 가지고 있었던 200년간의 기간이 이제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지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4세기에서 6세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네. 아까 대초료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 내가 그 처음에 준 그 족보 있죠. 그 맨 처음에 앞장 거기 보면은 그 맨 밑에 금구수 군초고왕의 딸하고 군초고왕 하고 문외숙리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네.
고기 사이에 나온 게 이제 그 대초령. 대초령.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 이제 예, 지금까지 다 얘기해 가지고 일본은 별도의 나라가 아니라 비류계 계통의 백제인들이 가서 세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졸본 무역에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자, 여기가 아까 요소 백제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거를 고천원이라 다카마가하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신대기는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여기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열도가 있어요. 외열도가. 그런데 요소백제에서 진정이 내려와서 한반도를 거쳐서 외열도로 이렇게 진출하는 이런 동진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정이 아까 왔댔죠. AD 350년경에. 그리고 여기 겹쳐지는 거.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서는 여기 임나가 자기네 땅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야 땅이 여기가 이제 임나가라 네? 영어로는 이제 오버래핑 겹쳐진다 오버래핑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일본은 이제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한반도에서 온 게 아니라 스샤노 노미코토가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외열도를 거쳐서 한반도로 진출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천조 대신 여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있고 그 동생인 소존 명존 스샤노 노미코토가 위원 중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쫓겨와서 여기 소시모리 소의 머리에 왔다. 증시문이. 우리나라는 진정이 내려와가지고 경북 고령의 우두산에 내려와 우두산 소의 머리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희 알다시피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동진의 역사 아닙니까 동쪽으로 그러니까 대륙백제에서 한반도의 임나를 거쳐서 외열도로 진출하는 거죠 이것이 동진의 역사인데 일본 애들은 지금 임나일본부를 통해서 한반도 성에 지내는 별도의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날아와가지고 반대로 4세기 때 와가지고 200년간을 통치했다는 게 임나일본. 서진을 했다는 건 서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역사의 전개방향을 180도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의가. 여기 이게 겹치면 이게 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을 제가 발표된 거예요. 신대기의 비밀을. 이거 신대기로 요 근처공황 때 일어난 그 권력 다툼에서 한반도로 쫓겨오는 것을 일본에서는 신대기의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했다. 근데 이것이 뭐가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일고대사를 일제 때 임나일본무서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정원, 사이코 닭가머리나 이런 정원론자가 고토회복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4세기에서 6세기 때 여기는 일본의 옛날 고토기 때문에 너희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옛날 자기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거기에 침략 전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21세기 이걸 밝혀내지 않으면 지금 아베 이런 놈들이 또 독도를 시비를 걸면서 임나일본무서를 교과서에 넣고 이러는 거는 일제 때 침략하겠다는 야욕을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내가 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작업은 또 뭐냐 이 임나일본부 100년 전에 이거를 동원을 해서 북한 땅이 고구려 땅이었는데 그 고구려사가 중국의 주변사로도 당나라의 주변사로 들어가면 포로 북한 땅은 중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이 북한을 치면서도 고토회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라는 건 성균관 대학교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인 교수가 와서 정치학과 교수가 얘기했듯이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단지 국수주의자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가 아니라 현 정권하고 결탁돼서 모종에 일어나는 정치적 음모로서 영토 침탈행이다 이거예요. 역사 왜곡으로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정치적 음모이면서 다른 말로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론적. 그래서 저는 벌써 이게 뭐, 이 내가 저번에 그 글도 내가 안 오신 분은 안 오신 분은 있지만 후쿠시마에서 이게 터졌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가 저, 그 전부 돈 모으고 막 이랬거든요. 일본. 근데 그 와중에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는 자기네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타이밍이 그때 했을 거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글을 썼어요. 그 제가 NGO 신문 그 논설 그거 지난 시간에 나눠줬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독도 얘기하고. 그건 뭐냐면 이 후쿠시마에 여기 원전이 다 있었어요. 얘네들 원자폭탄이 다 만들 수 있는 거의 중대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그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이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제거하려고. 처음에는 그 비밀하려고 막 그 키웠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는 여기에 모종의 원자폭탄이 있었거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터지는 경우에는 일본이 난리가 되니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독도를 먼저 침공을 합니다. 시나리오가, 우익들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요. 독도를 먼저 치면은 한국이 이제 해군이 여기다 반응을 하겠죠. 그럼 반응을 하면은 뭐냐면 자기네가 이거를 자기네 일본 영토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치면은 일본 영토를 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큐슈에서 발진해서 여기 한반도 가야 쪽을 남해안 쪽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과거 임나일본 무속 또 얘기해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독도를 일본 영토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를 친다 이런 작전을 하는 게 일본 우익들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항공모함 만든 게 이즈모호예요. 여기 추루호. 이게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백제 그 아까 진정이 제일 먼저 갔던 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호, 이즈모호를 만든다는 거는 한반도를 치겠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앞장에 얘는 뭐랬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선포하는 이즈모야말로 백제 진정이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독도도 백제 영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일고대사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접근을 해야죠. 근대사를 가지고 접근하면 한일관계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NGO신문에 실어가지고 주한일본대사 뭐 다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다 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일고대사를 밝혀서 뭐 왕인박사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밝혀 딱 제가 일본 신문 아사히나 요미우리에 보내잖아요. 찍소리 못합니다. 기자들이. 뭐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하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이소우데사 그게 탁수입니다. 일본 놈들은요. 한일고대사 특히 4세기 한일고대사의 비밀인데 그 한일고대사의 비밀이 369년 이 칠지도 사건 외후왕으로 왔던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성당 때는 396년에 그 응신을 치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습니다. 병신년, 병신년사. 그래서 내가 항상 뭐 369, 369, 그리고는 369, 9를 거꾸로 396 해가지고 요 두 사건이 AD 4세기의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여는 관건입니다. 관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내가 설명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광개토대왕의 비문에 나오는 것들을 한일 관계사를 중심으로 광개토대왕 비문을 읽는 거, 뭐 거란족 쳤다는 거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 다른 거 고구려사 공부하시는 분이 아닌 거고 나는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해서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하겠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의 100자리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그 백자는 항복해서 살아남은 백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신왕이 항복을 합니다. 아신왕이 나중에 문을 열고 영원한 종놈이 되겠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396년에 아신왕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항복해서 살아남은 백제가 백장국이고 그러니까 고구려로 볼 때는 속국의 개념으로 폄하해서 백제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으로 간 비유 백제를 얘기하고 391년에 나오는 외는 아신과 응신의 연합군이랍니다. 그 진사왕과 자,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지금 이 영토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임나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임나가라는 뭐죠? 영토 개념입니다. 영토 개념. 근데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라는 거는 뭐냐? 이건 관청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조선총독부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라는 거는. 그러면 이 임나일본부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일본 성기 훈명기를 봐야 됩니다. 흥명기. 일본석이 흥명기에 2년, 흥명기 2년이 541년에서부터요. 흥명기 15년. 흥명기 15년은 554년 사이에 요때만 뭐라는 말이 나오냐? 임나지 외제가 임나라는 말로 임나지 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임나지 외제. 그 이거의 관창 이름인데 이 임나지 외제가 나중에 일본 서기를 쓸 때 임나일본부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일본 서기를 쓸 때 왜 이제 일본이 건국이 됐어. 670년에 일본이 건국되고 일본 서기는 720년 때 일본 서기를 쓰는 거거든요. 일본 서기를 쓸 때에는 일본이 이미 탄생이 됐으니까 임나지 외제라는 말이 임나일본부로 이제 명칭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 부라고 하는 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관청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임나일본부의 전신이 임나지 외제가 뭐냐? 이거를 이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성왕이 541년에 504 요거는 내가 저 이 내가 고대사를 가리킬 때 백제사에서 이 여기 강의에는 빠졌는데 백제라는 게 백가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백가구가 이게 이제 건널제자입니다. 백가제해. 이게 수서라든가 당나라 두부가 쓴 통전 같은 데서 나오는데 요 여기에서 따서 이제 백제라는 건 뭐냐면 대륙에서 건너왔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언제 건너왔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륙백제가 있었고요. 24세 동성왕이 남제서에 보면은 북위를 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5대 무령왕이고요. 성왕 때 남부여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서의 백제열전을 보면 청감시대가 그 무령왕 때입니다. 그 청감시대 이후에 남한으로 이전해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왕 때 대륙에서 이 부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 공주에서 부여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고구려가 막 쳐들어왔는데, 그 난리통에 공주에서 부여로 가면 무슨 천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유교사변 때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면 그게 천도 효과가 있습니까? 적어도 대전까지 갔다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왕 때는요, 제가 이제 그 이것도 내가 나중에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냐, 무령왕의 독사를 당합니다. 무령왕의 독사, 이것도 아주 재미나는 건데, 무령왕의 비밀인데, 무령왕은 그게 양나라식 벽돌 전돌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양나라가 이게 송제 양진이 이 대륙백제의 제후국이었습니다. 문정청 씨의 백제사를 보면. 그 양나라 때가 무령왕 때인데, 그때는 여기 그 양나라 그 무령왕이 여기서 독살당해가지고, 여기서 무덤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장되어 오는 겁니다. 공주가. 왜? 일본 놈들이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공주가 수도였다. 이렇게. 오늘 나중에 얘기하는데, 좌우가 지금 그 고구려가 막 침입을 해가지고 천도를 공주에서 30분 거리인 부여로 갔다는 거는 천도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이죠. 조금만 생각을 하면요. 이건 일본 놈들이 반도사관을 하기 위해서 공주에서 부여로 정하고 대륙에서 반도로 오면서 남부여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그것만 이제 제가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잃어버린 역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삼강을 자꾸 여기 저 추락해서 그렇지만요. 엄청난 거. 무령왕의 비밀도 있고 말이야. 또 동성왕이 서동료의 무왕입니다. 그 서동료의 서동이가 무왕이 아니라 동성왕입니다. 이제 그 제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서동료의 비밀. 자, 지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죠. 아, 일제놈들이 왜 동성왕이 곤지의 아들로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한반도로 오거든요. 말다 모대라고 아시죠? 아까 모씨가 모대가 모씨가 비류계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그 비류계 마지막 왕이 동성왕입니다. 24대. 그래서 외열도에서 오니까 아버지가 없는 과부의 소생을 했다고. 백제 그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여에서 그 사람이 있었는데 부여에는 마밭이 없어요. 근데 그 동성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 서여입니다. 막해는 소녀. 서동하고 똑같습니다. 서여입니다. 나라의 남지연이라고 하는 연못에 마밭이 있었다. 자, 이제 그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일 고대사에 관한 거를 일본 놈이 전부 없애기 위해서 왕인 박사가 왔다 또 뭐 서도 그 무왕이 아니라 무광왕입니다 정확하게 네? 무광왕을 광자를 빼고 그냥 무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왕은 부여에서만 통치했거든요. 근데 부여에는 마밭이 없어요. 자 이제 이 얘기만 자 이거는 뭐냐? 신명기 그 훈명기를 보면은 길비신이라고 하는 거를 임나에 파견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제 군령성주를 빼버리고 길비신이 자기네들이 여기를 차지하겠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마찰이 있어가지고 성왕이 그때 이제 538년에 아까 남한으로 왔다고 했죠. 부여 쪽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543년 뒤에 이 임나 이쪽에 그 주권이 왜 있느냐 백제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거가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진흥왕이 아까 그 임나가라에 일곱 개의 그 나라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중에 신라 쪽에 가까운 거 이 대구의 탁순국하고 그 다음에 그 경산의 노키타, 그 다음에 김해 남가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개 그 임나 칠국 중에 세 개가 뺏겼어요. 진흥왕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 그 군사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성왕이 백제로 오라고, 부여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일본서계에는 한기라고 합니다. 한기. 그거를 일본에서는 한기, 이 한기, 이 한기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성왕이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성왕이 어디로 오냐면 이 하만에 날아가야 아까 그 진정이 있었던 이 하만에 가서 내가 이번에 하만에 가서 그래서
거기가 임나일본부가 여러분들은 대개 김해나 무슨 뭐 일본 부산에 있을 것이다 뭐 임나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만입니다. 그 하만에 그래서 갔더니 1917년에 그 흑판생미 있죠. 그 브로이타 가츠미라고 하는 동경대 조교수하고 금서룡, 네? 이만이시류 이 사람이 이미 거기가 저 임나일본부가 있는 줄 알고 거기 마리상 보물을 다 파갔다고 이미 조선총. 네. 그놈들이 거기가 임나일본부가 아니면 그 많은 중에 왜 거길 두 사람이 갔겠어요? 조선총독부에서 파견. 하만입니다. 하만. 왜? 하만의 전신은 아라가야로 진정이 거기 아라가야와 아라사등으로 나옵니다. 고령으로 처음에 왔지만 거기는 일본으로 가려면 배편이 불리하잖아요. 거기는 그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조그만 도시에 고령은 그 계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통하려면 그 밑으로 내려가야죠. 하만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낙동강 하류 쪽으로. 그래야지 이걸.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제 임나지 외제가 있었던 데가 하만인데, 544년에, 3년 뒤에 그 하만의 성왕이 와서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세계의 성을 뺏겼기 때문에 신라 진흥왕에서 하만서부터 신라한테 뺏겼던 그 탁순국 있는 그 근처에 동북지방에 6개 성을 세우고 거기에 백제군하고 왜군이 합동으로 그 6개 성을 지킨다. 그런데 왜군은 3,000명이 파견이 돼가지고 500명씩 6개 성을 분산 배치한다. 그 대신 그 왜군에 대한 그 군사 비용, 주둔 비용은 백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봅니다. 그 훈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길비신이 물러갑니다. 길비신이 물러가고 예전대로 그 성주는 백제의 불령성주가 하고 한미연합군 같이 백제 외 연합군이 그 6개 성을 지키면서 신라 진흥왕의 그 임나 침공을 막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때 세웠던 관청 이름이 임나지 외제. 그래서 임나지 외제는 일본 놈이 세운 게 아니라 백제 성왕이 세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신라의 진흥왕의 침공으로 임나가라를 막기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랬던 그 관청이,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지휘소입니다. 지휘소. CP입니다. CP. 그러니까 백제하고 외의 합동 무슨 연합군, 용산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신라하고 진흥왕이 그걸 다 침공을 막고 나서 나중에는 이것이 백제하고 외 사이에 무슨 통상이라든가 무슨 영사관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정부 공관청으로 바뀐 게 아니냐. 처음에는 군사지휘본부를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 지역이 외하고 백제와의 그 정치적 어떤 그 외교적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였다는 말이에요. 뭐 일본 애들이 들어올 때 여기에서 비자를 받는다든가 또는 일본의 그 외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있었던 숙소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개념의 지역이 그 관청의 개념으로 있었던 게 임나일본부고 지금 얘기하는 4세기 6세기는 비류백제계가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해서 근초왕이 대초령에게 369년에 임나가라를 시부부로 준 것으로부터 마지막 대가의 도솔지가 진흥왕한테 망하는까지의 이 지역이 백제하고 외 사이에 그 정치적 영거권이 있어서 계속 교류를 해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놈들이 반대로 지네들이 4세기 때 와서 200년간 지배를 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왜곡했다. 어떤 질문 있습니까? 저의 이제 오늘 강의는 다 마쳤고요. 뭐 질문.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 나오는데요. 네. 신면연에 이제 가로 나가 저는 임나가라로 보는 거죠. 문정상 선생님. 그게 지금 여기 임나가라. 네. 네. 여기요. 진정이 지금 개척했던데 음심이 차지하러 온 겁니다. 계약을 할 때 그냥 진사왕만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기를 지금 개척한 데 아니에요. 근데 근초공한테 뺏긴 거니까 다시 그 접수하러 갔다 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고 한 뭐 7분 지났는데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뭐 진짜... 책임어도 필요한 사람은 이걸 구입하셔도 좋고요. 요즘 아까 한 얘기들이 책 내 책 안에 돈이 많이 들어 그대로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참고가 되실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이 12시간 동안 가는 강의하는 내용을 내가 제 시간으로 좀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바로 요 외화 백전 요 문제 관심 있었기 때문에 제 시간으로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만 오바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렵게 어렵게 좀 줄여서 하시는 데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줄여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줄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줄여. 이건 내가 여기다 걸어놓고 가도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내일 모레 올 거니까 아, 네. 붙여놔도 되죠? 그 전에 뭐 강의 있어요? 네, 강의 있어요. 아, 그럼 뛸까요? 아니, 나 실컷 녹음한다고 녹음해야 돼. 녹음 하나도 안 되네. 아, 그래요? 뭘 안 넣으셨어요? 빨리 저기를? 뭐야? 이게. 아, 녹음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또 다음에 듣죠. 아, 그래. 정말 칠지도가 100번 두들겨 맞은 칼인데 그걸 어째 새겨서 아니 맨 처음에 이제 형태를 만들 때 이제 한 거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새기는 거죠. 아, 그때 네. 두들길 때는 어떻게 만드는 거? 금속보안 100번인데 아 백제가 아까 제가 보잖아요. 그 환두대도 그거는 일본에서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 공황이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